이전에 올린 호러 영상을 무섭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덜 무섭고 흥미진진한 실화 이야기로 만들어왔어요. 자몽스가 예전에 동남아 쪽에 머물렀던 시기가 있었어요. 아시다시피 자몽스는 돈도 별로 안 되는 일에 더 바빠요. 그만큼 몸은 항상 찌뿌둥하죠. 동남아 쪽은 물가가 좀 저렴한 관계로 마사지 받기 짱이에요. 국내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이면 받으니 마사지라면 사족을 못 쓰는 자몽스에겐 천국이었어요. 또 아시다시피 자몽스는 종가탈리나여서 대충 누르는 마사지사로는 만족을 못했답니다. 그래서 수소문 끝에 친구 같은 아주머니를 알게 되었는데요. 정말 쪽집게 마사지사였어요. 어디가 아픈지도 콕 집어내고요. 그렇게 친하게 지내며 마사지를 받던 어느 날 마사지사의 목에서 반짝이는 병목걸이를 보게 됐어요. 시스터, 그 목걸이 뭐야? 어우, 이거 부적 같은 거야, 시스터. 조그만 병 안에 모래가 반짝이지? 그게 나를 지켜줘. 우리 집에는 현관 위에 이거와 같은 게 있는데 큰 병에 담겨 있어. 예전에 도둑 들어왔는데 도둑이 현관 들어올 때 그 병이 떨어져서 도둑이 도망갔어. 그리고 이 목걸이는 가끔씩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이 다가오면 뜨거워져. 안 믿겨지지? 응, 안 믿겨져. 미신이잖아, 시스터. 내가 이거 만드는 마녀 아는데 한번 가볼래? 네가 상상하는 마녀 맞아. 이 마사지사는 원래 마사지를 할 줄 몰랐던 평범한 여자였대요. 그런데 그 나라 오리엔탈 닥터, 즉 그 나라의 한의사였던 아버지의 영혼이 어느 날 마사지사에게 들어와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면 어디 아픈지까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자몽스 처음 마사지를 받던 날 살짝 만져보고 심하게 안 좋았던 자리를 만졌는데 글쎄 트림을 꺽 하더라고요. 자기 말로는 안 좋은 곳의 기운이 자기에게 옮아와서 잘못하면 자신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트림으로 뱉어내는 거라고요. 그래도 꺽꺽 해대는 게 싫어서 한동안 안 봤다가 주위의 지인이 이 아주머니에게 받고 너무 좋아졌으니 꼭 다시 받으라 해서 친해진 거였어요. 그런 마사지사라서 약간 믿음이 갔어요. 팔랑귀 맞죠? 어쨌든 그렇게 근처의 언덕 같은 산에 함께 갔어요. 겁 없죠? 나를 약통에 넣고 끓여버릴지도 모르는 마녀의 천막으로 가다니. 근처에 갔는데 천막 같은 게 있고 연통 같은 거 위로 연기가 모락모락 났어요. 진짜 영화 같은 장면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. 그 길로 자몽스는 마사지사에게 시스터, 나 더 이상 못 가겠어. 왜? 목걸이도 산다며? 마녀 나랑 친하니까 걱정 말고 가자. 그래서 어째게요?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언덕을 내려왔지요.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그곳의 마녀가 궁금해요. 코로나 끝나면 다시 한번 가볼까 봐요.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어요. 할로윈은 만성절의 전날 할로우스 이브를 줄여서 할로윈이라고 부른다지요. 이날 밤에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내세로 여행을 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할로윈이 크리스마스만큼 큰 행사이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죠? 외국 어딘가에서는 이날 밤에 무덤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파티를 한다네요. 자몽스는 무덤이 제일 무서운데 무덤 말이 나오니까 잘 안 알려진 이야기 하나 할게요. 무덤가에 지렁이 엄청 많은 거 아시나요? 습하고 토질이 좋아서 어쨌든 깨끗한 데서만 사는 지렁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. 어느 나라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
무덤 주변 지렁이를 잡아서 깡통에 넣어 팔면 하루 100불 정도, 한국 돈으로 약 12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이 있어요. 유학생 중에 이걸 해서 학비 벌었다는 걸 들은 적 있어요. 이 지렁이가 알고 보면 버릴 게 없는 아이래요. 자몽수는 발 없는 동물 정말 정말 싫어하지만 오늘은 할 수 없이 좀 읊어볼게요. 일단 지렁이는 법적으로 가축이에요. 지렁이가 단백질 덩어리니 예전에는 식량이 없을 때 이용되기도 했고 지금은 화장품의 기능성 추출물로 자리 잡았죠. 한 30년 전쯤에는 세계 모햄버거 프랜차이즈 패티에 식용지렁이 들어간다는 소문으로 일본에서는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요. 달팽이 추출물 화장품은 좋아해도 지렁이 추출물은 좀 그렇지 않나요? 같은 점액을 쓰는 건데도 왠지 좀 징그러운.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지렁이 화장품은 그다지 히트치지 못했어요. 그거보다 더 우액은 갈치, 생선 갈치에 비늘로 펄 립스틱 만들기도 했는데요. 뭐 지금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요. 지금까지의 지렁이 이야기는 별로 안 무섭죠? 그럼 이번엔 자몽수의 아찔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. 어릴 때 교포 친척분이 간이 안 좋으셔서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시면 몬도가네를 드시곤 했어요. 여기서 몬도가네란 혐오 음식이란 뜻이고요. 그 중에 굼벵이를 다려 드시거나 지렁이로 만든 토룡탕이란 걸 드시고는 했는데 자몽수, 뭘 마시려고 했던 건지 기억은 가물하지만 마시려던 거 대신 토룡탕 꿀꺽한 적 있어요. 아, 들큰했어요.